아가 후 해봐. 후. 어, 그냥 길게 후 해봐. 어, 해라. 후 후. 해봐. 후. 숨을 내세요. 자, 오늘 날에 이시가 저 왕씨 명당에 아무것도 몰랐다, 이 아이는. 그러니 신의 가물이 있고 신의 벌전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차고들어서 영이 맑고 천지 우주 기별도 못하는 이 아이한테 와서 아프게 하면 갈 거가. 그러면 조용. 정 가자. 그러면 정한 몸에서 내려앉아. 내려앉아. 아, 바깥으로 나가. 하나, 둘, 셋. 헉! 조용. 정아 몸에서 나가면 되잖아. 왜 정아를 자꾸 괴롭히노? 어? 네가 갈 데가 없으면 좋은 데로 보내주면 되잖아. 다 아, 피구능에 넋구능에 넋진구능 상문주당이 걸려서 자살같이 타살같이 여기 딱 숨어가지고 야 인생을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 말고 가자고. 나 이시가정의 왕씨 명당에 나 원한이 많고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들 때문에 못 풀고 간 한이 있다면 풀으시고 못다한 원정 다 풀으시고 왕씨를 이북 줄이고 중국 줄이다 말도 안 통하고 지금 왕씨 우때는 중국 줄이라고 그래 타살같이 가고 억울하게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뱀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축생기에 걸려서 호영산에 걸려서 이 아이의 영혼을 다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고. 그래도 야가 목안맨 것만 해도 어디고, 약 먹고 자살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엎었다가, 신을 했다가, 물을 떴다가, 엎었다가. 자, 오늘은, 정화 괴롭히지 말고 가자. 전 엄마하고 언니하고 예쁘게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알았지? 나가자. 왕씨 가정에 삼촌자, 할아버지자 다 나가시고. 응? 잡아라, 이거. 잡아라. 잡아라 이거 사람 산다 잡아. 아니 본인도 제어를 하셔야지. 왜 응? 그러신데? 미친 년이가. 야, 다 도와주려고 하는 여기 삼촌자 청춘 가고 소영 가고 가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건강하게 살아야지. 응? 가자 정우한테 들어와 있지 말고 좋은 데로 가자. 알았지? 응 일어나 앉아봐. 편안하게 앉아봐. 후 해봐. 후. 후. 바깥에 바람 좀 쐬고 와. 찬바람. 물좀 줘라. 언니야, 물좀 줘라. 구슬에가 낫는다, 안 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례차례 제 차례로 길문을 열어서 이렇게 와 있던 영가들은 어느 정도 풀어가 가야 되잖아. 이게 뭉치고 굿할 때마다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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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질 것 같다고. 실실실 웃고 젤리 먹고 애기짓 할 때까지는 좋지. 저러다가 목 맨다. 어? 그럼 엄마는 서방 잡아먹고 새끼 잡아먹고. 누가 봐도 내가 못 고친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풀어줄 테니. 오늘날에 구능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상문에 걸리고. 그러니 이 가정 명당에 들어왔는 살의 살수를 걷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가자. 왕씨 명단에 들어. 자, 이제부터 결론 지어줄 테니까 똑바로. 이시가정 왕씨 명당에는 이래 조상이 벌자리 많다. 예. 그러니 내 조상은 괜찮지만 건너 사촌이 됐든 야 친구 중에 타살로 갔든 자살했든 그게 청춘의 원앙들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한 번씩 눈빛이 변하면서 죽이려고 덤빈다. 그래 야 몸을 빌려가지고 시팔조팔하고 죽인다 죽는다 죽을 거다 계속 그 이야기 안 하나? 그러니 오늘은 또 한 번 허주허신 있고 뜬기가 있고 작기가 있고 타살이 있으면 앉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귀신도 문제 아니고 신도 문제 아니다 엄마. 집을 좀 치하라. 온 집안에 30년 동안 손 한 번 안 대고 지금 뭐 하는 거고 구석구석 동서남북이 살이 다 막혀가지고 다 지금 퍼쳐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 그때 내가 얘기했지. 동사무소 연락을 하든 어찌하든 해가 사람을 불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이거 치워. 안 그러면 야가 살 맞는다. 이곳을 해도 살 맞는다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지가 목을 매거나 약을 먹는다고. 조상은 그래서 가고 있지만 집 주변에 파살이 다 뻗쳤는데 그러니 차례차례 제차로 그 다음에 묵은 옷 묵은 거 엄마는 사서 입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가지고 맞나 안 맞나 쟁겨두고 그 옷 따라도 들어오고 음식 끝에 누가 뭐 담았다고 주고 뭐 저 집에 3년 묵은 애기시라고 주고 그럼 그 집에 애기 어디로 오는 너희 집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다 안고 있으니까 그 살이 어디로 가는 이 파살로 야한테 다 가는 거라. 집에 지키고 있는 야한테 싹 다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 안 좋은 물건 남의 집에서 가져왔던 거 그다음에 안 입는 옷 그다음에 동서남북하고 다 지금 현관에 문이 딱 들어가면 앞에 바로 문이잖아.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 엄마 신당은 부엌 옆에 있는 방 있죠. 그 싹 다 치우세요. 그러니 오늘은 그 벌전 개영산에 들었던 벌전 축기생에 걸렸던 벌전 그다음 호영산에 걸렸던 벌전 그다음에 성주 조항 다 틀어앉았고 안택에 다 뒤집어졌던 거 동법 그다음에 상문 주당 겹상문 이래 들었던 거 오늘 싹 다 벗겨줄 것이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고 고생했다. 자, 두 개만 뽑아봐라. 수리수리 마수리 두 개. 오늘날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느나 새파랗게 이기보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다 있지. 이 정신이 벌써 다 팔렸다. 이건 아까 병고라 그랬지. 아프고 병들고 새파랗게 죽은 죽음 용신의 벌전으로 이렇게 다 죽고 나니 이 아이한테 온몸에 야가 액빠지고 욕빠지였다. 명이어 가자하니 빌어준다고는 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빌어줘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 하나만 뽑아. 그래서 오늘 이정성 끝에 여기 신장님의 원력으로 조선생님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들어서서 다시 한번 더 맑고 깨끗하게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예. 내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장할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할매한테 내가 빌어가지고 여기 모셔줄 테니까 엄마 앉아가지고 이렇게 빌어. 요거를 싸가지고 엄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으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신당을 모셔놨으니까 하는 소린데 초하루나 보름날에는 비리고 누린 거 굽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고 그리고 먹는 거 섭생을 좀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이름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만 생일이라든지 뭐 환갑이라든지 그 다음 결혼식, 개업 이런 거에 또 병문안 이런 거는 원래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는 안 다니는 거다. 저 아이가 나을 때까지는 가지는 말고 아무리 친척간이라도 아가 이러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부주만 하고 그 다음 저쪽에 이제 따라오는 살이라든지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기씨들이 지금부터 좀 풀어내 줄 거니까 그래 하시랍니다.